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자,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6학년도 수능가형 확통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네 사람이 다섯 곳의 휴양지 중에 각각 하나의 휴양지를 임의로 선택을 한대요. 몇 명이? 네 명이 다섯 곳의 휴양지 중에서요. 하나의 휴양지를 선택을 한대. 그때 세 사람만 같은 휴양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.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걸려 있죠? 조건이 걸려 있는데, 여러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요.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야. 자, 전체에 몇 사람이 있어요? 네 사람이 있죠?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같은 휴양지를 선택을 해야 돼. 세 사람만. 그러면 네명 중에서 세 명을 먼저 뽑자고요. 네명 중에서 세 명은. 나 지금 얘못 뽑은 거야. 같은 휴양지를 가는 사람을 정해준 거야. 같은 휴양지를 가게 되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? 이 같은 휴양지 가는 사람이 정해졌어요. 그 사람들이 휴양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. 휴양지는 몇 개야? 다섯 개잖아요. 그러니까 다그한 묶음이 생긴 거야. 그 그룹이 같은 휴양지에 가야 되니까 다섯 개의 휴양지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?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죠. 자, 얘는 뭘 구한 거예요? 얘는 그 중복되는 같은 휴양지를 선택해 준 거야. 같은 휴양지. 자, 그러면 이제 남은 한 명만 정해주면 되는 건데, 중요한 건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. 어떤 걸 실수하면 안 되냐면, 잘 봐요. 세 사람만 같은 휴양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했잖아요, 휴양지. 그럼 남은 한 명은 여기에서 이 같은 휴양지 가는 사람들이 정한 휴양지를 선택하면 돼, 안 돼? 안 되겠죠? 그럼 이제 휴양지가 몇 개가 남았어? 네 개가 남았겠네요, 네 개. 그러니까 네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. 자, 얘는 뭘 구한 거예요, 지금? 얘는 남은 휴양지. 남은 사람이 휴양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준 거지. 그래서 얘를 계산만 하면은 문제는 쉽게 나오겠네요. 4, 5, 20에 4 곱하니까 정답은 80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. 기본 중에 기본이고 조합으로 다 쪼개서 우리한테 그 조합으로 쪼개서 순서를 정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지 없는지를 요구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풀줄 아셔야 될것 같아요. 정답은 얼마? 80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